이석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장훈님 계시잖아요. 제가 장훈님 아직 안 나가셨죠? 장훈님 계신가요? 아, 가셨어? 얘기도 안 하고. 어쨌든 그 세월호 가족 장훈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로 인하여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기레기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.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기자가 스스로 그런 말을 만들어서 그 보도 전반에 대해서 전직 언론이었던 저부터 사과드립니다.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.